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지에 살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최근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우울해하던 저에게 아들 녀석이 할머니 앨범이라며 어머니의 사진이 가득 담긴 앨범을 주더라고요. 앨범을 보다 보니 젊은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멋진 분이셨습니다. 굴곡이 많은 삶을 사셨지만 언제나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셨고 상처가 많은 저를 항상 따뜻하게 감싸 주셨던 분이셨죠. 사진 속 고운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어머니를 처음 봤던 날이 떠오릅니다. 어머니의 첫 인상은 참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턱부터 어깨까지 화상 자국이 있긴 했지만 이상하게 저는 그 화상이 별로 흉측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웃기죠? 어머니의 첫 인상을 기억하는 자식이 세상에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러나 저에게 어머니의 첫 인상은 매우 뚜렷하고 또 강렬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좀 특별했기 때문이었죠. 사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져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유독 남들과 경쟁을 하는 걸 싫어하고 눈에 띄는 것도 좋아하지 않던 아이였죠. 보육원 아이들이 모두 그렇진 않지만 연약한 아이들은 먼저 좋은 곳으로 입양이 되기 위해서 서로 은근한 경쟁을 하기도 했고, 어른들의 눈에 띄기 위해 자신의 장점을 똑부러지게 표현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 속에서 조용했던 저는 그저 배경과 같은 아이였고, 자연스럽게 저에게 입양의 기회는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아해 보이는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의 이름이 뭔지, 몇 살인지, 뭘 좋아하는지, 다른 곳에서 살아보고 싶진 않은지, 그리고 본인과 살면 어떨 것 같은지 저의 의사를 물어보시더군요. 아주머니의 질문에서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분과 깊은 인연이 되겠구나라고요. 그때가 제 나이 8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셨겠지만 그 아주머니가 바로 최근에 장례를 치른 저희 어머니입니다. 처음 어머니와 함께 집에 갔을 때가 기억나네요. 살면서 그렇게 큰 집은 처음 봤었기에 저는 제가 이런 곳에서 살수 있다는 것에 흥분됐습니다. 넓은 정원에 통나무로 된 2층 집, 그 옆으로 자꾸 예쁜 별채,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큰 집에 사이가 좋은 부모님, 2층에 마련된 혼자 사용하는 내 방, 혹여 꿈일까 집을 둘러보는 내내 제 볼을 몇번 꼬집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기적과도 같은 입양에 꿈에 그리던 가족이 생긴 저에게도 하나 불편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새아버지였어요. 사실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싫지만 청취자님들이 헷갈리시지 않도록 편의상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만난 새아버지는 다정한 말투였지만 이상하게 아버지의 눈빛은 저를 반기지 않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냥 저의 느낌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아버지는 어머니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저에게 한없이 다정하게 말하고 같이 잘 놀아주는 자상한 아버지였지만 어머니가 자리를 비울 때면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한 번은 집 마당에서 물총을 서로에게 쏘며 부모님과 물놀이를 하던 중에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노는 걸 멈추지 않고 물총을 아버지에게 쏘자 물을 맞은 아버지의 표정이 갑자기 차갑게 바뀌면서 말을 했습니다. 재밌냐? 너 그렇게 웃지 마. 기분 나쁘니까. 저는 아버지의 말에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한 채 경직되어 서 있었는데 마침 어머니가 수박을 썰어 우리 쪽으로 오시자 아버지는 다시 다정한 말투로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정수 주려고 엄마가 수박 가지고 왔네. 아빠랑 수박씨 누가 멀리 뵙기 내기 할까? 엄마는 저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아버지와 저를 번갈아 보면서 행복한 듯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이 제가 이 집에 와서 처음으로 혼자 울었던 날입니다. 꿈에 그리던 아버지의 차가운 모습이 무섭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긴 것이 제 삶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불편한 감정이 드는 것은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일은 비일비재한 일이었고
처음에는 좀 놀랐지만 그런대로 참을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있을 때 제가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무언가를 열중하다가 누군가의 시선을 느껴 고개를 들어보면 아버지는 가까운 어딘가에서 저를 아무 말 없이 쳐다보고는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들리듯 말듯하게 이런 말을 했었죠. 너무 닮았어. 진짜 기분 나쁘게 닮았어. 저를 보면서 중얼거리는 아버지의 모습은 저에겐 공포였습니다. 도대체 누구와 닮았다는 건지, 아버지가 싫어하는 누군가와 닮아서 날 싫어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아이로 변해서 저도 아버지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과 표정에 압도되어 물어볼 수도 미소를 보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건 아버지의 눈빛을 못 본 척, 아버지의 말을 못 들은 척 하는 것이 제가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었죠. 아버지가 특별하게 저에게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제가 공포를 느꼈던 것은 아마 모두에게 사랑받아야만 이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제 강박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아버지가 저를 말없이 쳐다보던 날이면 어김없이 악몽을 꾸곤 했는데 항상 결말은 아버지가 저를 다시 보육원으로 보내는 꿈이었죠. 이런 꿈까지 꾸다 보니 저도 조금씩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것을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는 많이 바쁘셨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인테리어 회사를 좀 크게 하셨는데 어머니가 사장님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업무가 어머니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죠. 자연스럽게 저는 아버지와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았고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불편한 시간이었답니다. 그런 걸 어머니도 눈치채셨는지 한 번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아버지가 불편한지 물어보셨지만 저는 그렇다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족 구성원에 낀 사람은 저인데 제가 불편하다고 하면 정말 저를 보육원에 다시 보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조금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가족이기에 최대한 적응하며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새로운 삶에 적응해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온 지 1년쯤 됐을 때였죠. 검은 옷으로 예쁘게 차려입은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지 눈이 퉁퉁 부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꼭 안고 흐느끼셨죠. 그날 저도 어머니가 운다는 핑계로 같이 울었지만 사실 그동안 제 나름의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도 1년에 한 번 어머니는 같은 날만 되면 검은 옷을 차려입고 나가셨다가 슬픈 표정으로 집에 귀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대학생이 된 해에 알게 됐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는 누군가의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검은 옷을 차려입고 어딘가를 가셨던 어머니가 같은 옷을 입고 제사상에 한 아이의 사진을 올려놓고 계셨습니다. 엄마, 누구 제사예요? 엄마는 저에게 사진 속 아이를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6살 때 교통사고로 죽은 네 동생이야. 최준수. 너무 늦게 소개시켜줘서 엄마가 미안해. 정수 너에게도, 그리고 준수에게도. 어머니는 흐느끼며 울며 그동안 1년에 한 번씩 동생의 제사를 밖에서 치렀다고 고백을 하시더군요. 혹여 제게 상처가 될까, 제가 눈치를 보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중학생이 되면, 사춘기가 끝나면, 고등학생이 되면, 대학 입시만 끝나고 나면 하면서 미루게 된 것이 제가 성인이 되어서야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제사상에 올려진 사진 속 아이는 제 어릴 때와 많이 닮았더라고요. 어머니가 왜 저를 입양하셨는지, 아버지가 왜 저를 보면서 누군가와 닮았다는 말을 했는지 그간 궁금했던 의미들을 조금 알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주셨죠. 아버지와 엄마도 사실 재혼부부야. 네 동생 준수는 엄마가 네 아빠와 재혼하기 전에 낳은 아들이고, 우리가 재혼하고 같이 산 지 몇 개월 안 되어 준수랑 둘이 할머니 산소에 갔다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 그 사고로 엄마는 혼수 상태에 있다가 수개월 후에나 깨어날 수 있었지. 이 화상도 그때 생긴 상처란다. 깨어난 후에 준수를 찾았는데 이미 아이는 장례를 치른 후였어. 엄마가 혼수 상태로 누워있을 때 네 아버지 혼자 장례를 치렀다고 하더구나.
그 1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준수 또래 아이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고 생각해서 찾게 된 곳이 네가 있던 보육원이란다. 거기서 우리 정수를 만나게 된 거고. 많이 놀랬지? 어머니의 말이 사실 충격적이기도 했고, 저를 입양하게 된 계기도 어쨌든 그 아이와 닮은 이유라는 것에 괜히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처를 받을까 오랜 기간 집에서 제사상 한번 마음 편히 못하셨던 당신의 마음이 오죽했을까 죄송한 마음이 더 컸고, 또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보육원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생활해야 했던 저로서는 어찌되었든 고마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서운한 마음은 숨기고 어머니에게 고마움을 전했죠. 너무하셨어요, 엄마. 내 동생인데 이지아 소개시켜주고. 저도 동생 사진 하나 주세요. 그래도 동생인데 얼굴은 제대로 기억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죄송하고 감사해요. 저 마음 안 다치시게 하시려고 동생 제사 밖에서 하셨던 거요. 우리는 그날 많은 이야기를 했고, 어머니가 저를 정말 아들처럼 아껴주시는 마음이 전해져서 감사했습니다. 이후 대학교 2학년이 된 저는 편입을 고민하던 중 휴학을 하고 취업을 알선해주는 회사에서 잠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육원에 있을 때 고등학생 형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들이 일자리였는데, 저도 그 형들의 모습이 저의 미래가 될 거라 막연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때문인지 전문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해보고 싶어서 취업을 알선해주는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 거죠. 오전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편히 공부를 하며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본인이 힘들게 일하셔도 자식이 고생하는 건 보기 싫은 마음 말이죠. 어머니는 밤 늦게 공부하는 채 방문을 두드리시고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수야,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네가 싫어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야 할 거야. 지금은 의리가 여력이 되니 일은 그만하고 공부에만 전념하는 것이 좋지 않겠니? 하지만 저는 항상 어머니께 똑같이 대답했죠. 엄마, 지금까지 저 열심히 키워주셨잖아요. 외국에는 아이가 대학생이 되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자기 삶의 책임을 진대요. 졸업하고 나면 진짜 치열한 세상에서 우왕좌왕하지 않으려고 지금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엄마, 아들 믿어주세요. 제 힘으로 해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항상 제 말을 천천히 들으시고는 자신이 아들 하나는 잘 뒀다며 멋지게 자라줘서 고맙다고 하시고는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는 좀 외로우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삶을 사느라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가 삐거덕거리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했고, 두 분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모습을 목격하고 나서야 두 분의 사이가 심상치 않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스케줄이 꼬이는 바람에 평소보다 좀 일찍 집에 들어오게 됐는데, 현관에 들어서자 안방에서부터 부모님의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분의 대화를 통해 하루 이틀 싸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아버지가 언성을 높이며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왜 정수한테 주려고 하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놈! 지금까지 걷어주고 먹이고 키워줬으면 엎드려 절을 하고 다녀도 시원찮을 판에 이제 뭐 유산이라도 준비하겠다는 거야? 걔가 받을 거 다 받고 나면 효자 노릇이나 할 줄 아나 본데. 착각하지 마. 결혼하면 그냥 남남 되는 거야. 알어? 죽은 준수랑 착각하지 마. 정수 걔는 진짜 우리 애가 아니라고. 어머니도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맞받아 치더라고요. 살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당신 싸울 때마다 정수 남남처럼 이야기하는 거 내가 경고했지. 당신은 이혼하면 나랑 남남일지 몰라도 정수는 내 아이야. 언제는 당신도 정수를 아들로 받아들인다더니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왜? 아비가 돼서 아들한테 집 하나 장만해준다니까 이제는 정수가 남남처럼 보여? 이게 당신 본 모습인 거야?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거였어. 내가 쟤를 왜 받아들였겠어. 진수 죽고 나서 당신 매일 울기만 하고 우울증 약 먹는데 당신 살리려고 할 수 없이 동의한 거야. 알아? 그리고 당신도 솔직히 말해. 어차피 쟤 거둔 거 죽은 당신 친아들 준수랑 닮아서잖아. 아니었으면 쟤를 거둘 이유도 없었던 거 아니야? 사람을 잘못 봤다고? 정수도 당신이 돈이 있으니까 엄마 엄마 하는 거지. 당신 병들고 돈 없으면 어디 옆에서 지켜줄 줄 알아? 끝까지 당신 옆에서 지켜줄 사람은 나라고. 당신이 잘못 보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정수 걔야.
부모님의 싸우는 내용은 좀 충격이었죠. 어머니가 제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것에 감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어머니가 저를 가족 삼아주신 것이 훗날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제 스스로 자수성가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민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고 지금 이 순간 제가 낄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다음에 제 의사를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가려고 하는 찰나 저는 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옆에서 엄마 엄마 한다는 거? 당신이 그런 생각으로 내 옆에서 여보 여보 하는 건 아니야? 내가 이런 이야기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사업 망하고 내 직원으로 있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어? 당신만 걷어달라며. 그러더니 이제는 왜 사사건건 돈이 어디로 가는지 하나하나 다 훈수를 두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내가 돈이 있어서 지금 옆에 있는 건 아니냐고. 내가 똑똑히 이야기하는데 우리 정수 당신 아들로 인정 안 해. 껌에 갈라서 당신에게 나도 밀은 없어. 아버지가 어머니의 직원이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지만 저로 인해 두 분의 사이가 나빠지는 것 같아서 가슴이 쓰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나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안방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는 나왔습니다. 당신 지금 그 말 후회하게 될 거야. 원치 않았지만 결국 엉거준춤한 자세로 있던 저는 아버지와 마주쳤고 아버지는 저를 한번 째려보더니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다가갔고 어머니는 혹시 아버지가 나를 괴롭히거나 하진 않았는지 물으시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저에게 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로해드리며 말했죠. 어머니 왜 저에게 미안해하세요? 제가 오히려 죄송해요. 그리고 아버지 말이 맞아요. 그동안 저 이렇게 대학교까지 다닐 수 있도록 돌봐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갚을 길이 없어요. 더 이상 저에게 뭘 더 해주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는 제가 효도할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도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을 거예요. 아버지랑 가끔 좋은 곳으로 놀러도 다니고 하세요. 제 걱정은 그만하시고요. 그날 저에게 마냥 큰 존재로만 느껴졌던 어머니가 한없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노력해서 어머니에게 든든한 아들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죠.
다행히 아버지는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조금 안 되어서 돌아왔고 어머니께 미안하고 저에게도 미안하다며 처음으로 저에게 사과를 하고 앞으로 잘 살아보자고 했습니다. 오랜 세월 저에게는 불편했지만 그래도 어머니께는 지극정성이었던 아버지였기에 집으로 돌아오신 아버지가 그저 반갑고 용기를 내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그 후 아버지가 저를 대하는 태도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때에도 살갑게 대해주셨고 제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에게도 당신의 마음 한켠을 내어준 것 같다 감사했죠. 그렇게 아버지에게 저도 더 노력하는 아들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웠던 것은 두 분이 다시 금슬 좋은 부부로 돌아간 것이었죠. 그러나 그렇게 믿었던 것이 제 실수였다는 것을 오래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온 지 3개월쯤 됐을 때 갑자기 가족끼리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일이 많아 어렵다고 했지만 아버지도 이번에는 고집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정수 성인되고 나서 셋이 여행 한번 못 갔는데 이번에는 기분 좀 내자고. 당신도 아무 생각 없이 여행 좀 가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잖아. 안 그러냐 정수야? 정수도 당신을 닮았는지 아주 쉬는 날 없이 일에다가 공부에다 아주 두 사람 보면 일 못한 귀신이 붙었나 싶다니까.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매일 하는 거 하루 이틀 못한다고 그 일 어디 도망 안 가. 내가 펜션 사업하는 친한 형님한테 독채 빌려놨으니까 이번에는 내 말대로 하자고. 아버지가 여행을 가자고 하는 것도 어머니를 위해 하는 제안이라 생각했기에 저도 아버지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엄마, 그렇게 해요. 저도 요새 매일 열심히 달렸더니 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저는 시간 언제든 뺄 수 있어요. 우리 세 사람이 함께 갈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못 이기는 척 승낙을 하셨고 우리 세 사람은 여행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인 제가 운전을 하겠다고 해도 한사코 자신이 운전을 하겠다며 운전대를 잡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운전을 한 지 2년이 안 된 저보다는 당신이 낫다고 생각했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만 생각했죠. 아버지의 마음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목적지로 가는 길은 굽이굽이 좀 위험한 길이라 저 같은 운전이 미숙한 사람은 정말 위험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길이었습니다. 길은 점점 좋아지고 커브길도 많았지만 양옆으로 펼쳐지는 풍광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정도 갔을까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펜션을 하는 형님이겠지 생각했습니다. 형님, 우리 다 왔어. 지금 갈게. 전화를 끊은 아버지는 속도를 좀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험한 길에 속도를 갑자기 높이는 아버지가 의아해서 좀 천천히 가자고 했건만 무시하고 달리더라고요. 순간 좀 아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살기를 잠시 느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그때 엄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송 기사님. 네? 아, 매입 하시겠대요? 잘됐네. 아이고, 그럼요. 이사님 덕분에 파주 땅 팔게 생겼는데 계산은 확실히 해드려야죠. 나 지금은 가족여행 중이니까 다음 주에 계약 날짜 한번 잡아보게요. 어머니가 전화를 끊자 아버지는 속도를 늦추시고는 물으셨어요. 파주 땅이 팔린 거야? 그 넓은 땅이 다? 묵혀두면 개발 들어갈 땅이라고 허언장담하더니 진짜 그 말이 사실이었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이 나서 말하셨습니다.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확실하다고 했지. 부르는 게 값이라네. 다음 주에 바로 계약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내가 한턱 제대로 낼게. 당신이랑 우리 정수한테. 아버지는 어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화장실을 급하다며 차를 이상하게 세워놓고는 다급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가만히 있다 갑자기 급하게 화장실을 찾는 아버지도 이상해 보였지만 그렇게 급한 와중에 누군가와 전화를 하며 뛰는 모습도 눈에 보였습니다. 아쉽게도
것이었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고민 끝에 아버지와 이야기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가기 전 일 끝난 후에 밖에서 만나 이야기 좀 하자고 아버지와 약속을 한 후에 출근을 했습니다. 오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그날따라 업무가 많았습니다. 차라리 바쁜 게 낫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될 무렵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또래로 보이는 한 청년은 손에 끔찍한 화상 자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측은해 점심은 뒤로 하고 상담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앉으라며 어떤 찾는 일자리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앉지 않고
않고 어눌한 말투로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일자리 아니요. 저 정수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정수 씨. 저는 일면식도 없는 청년이 저를 찾아왔다는 말에 좀 당황스럽지만 알겠다고 하고 가까운 커피숍에서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앉자마자 뭐가 그렇게 급한지 청년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엄청난 말에 저는 다리가 후들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명수 우리 엄마예요. 내 이름은 최준수. 김명수가 엄마 아들이요. 지금은 21살입니다. 엄마가 죽은 줄 알았어요. 교통사고 나서 내가 6살 때. 청년은 자신을 제 어머니 아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최준수라는 아들이 있었고 6살 때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도 들었지만 분명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청년의 말을 믿기란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이 교통사고로 6살 때 죽었다고 했어요. 이미 장례를 치렀다고 했고요. 아직까지 1년에 한 번 집에서 동생의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근데 당신이 엄마 아들이라뇨. 그걸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저희 어머니 아들이 맞다면 그 많은 시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엄마도 아닌 저에게 찾아온 이유는 뭐죠? 청년은 제가 궁금한 부분을 더듬거리는 어눌한 말투로 울먹거리며 이야기해줬습니다. 엄마랑 할머니가 무덤 갔다가 사고가 났어요. 눈을 떠보니 나는 풀 위에 누워있었어요. 차 안에 엄마가 눈을 감고 있었는데 죽은 것 같아 보였어요. 놀라서 차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 열렸어요. 엄마가 안에 있는데 문이 안 열렸어요. 근데 갑자기 차에 불이 났어요. 손이 뜨거워서 데였어요. 그래서 어른들을 부르려고 뛰어갔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다시 정신을 차렸는데 처음 본 할머니가 나를 돌봐줬어요. 할머니가 나한테 말을 해보라고 했는데 말이 안 나와서 계속 울기만 했어요. 1년 동안 말을 못해서 병원에 계속 다녔어요. 나도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교통사고 나기 전에 엄마랑 같이 산 이 아저씨는 너무 무서워서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몰랐고요. 그냥 할머니랑 살았어요. 청년은 그때 이를 이야기하는 동안 6살 엄마를 잃고 혼자 남겨진 아이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차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랑 아줌마가 와서 차를 맡겼어요. 좀 이상한 걸 해달라고 했어요. 보조석 안전벨트를 떼어달라고요. 물건을 싣고 다니는데 불편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멀쩡한 안전벨트를 떼어줬어요. 그 아저씨가 지금 엄마랑 사는 이 아저씨예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도 어릴 때 잠깐 같이 산 거라서 아저씨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고요. 저는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얼마 전 가족여행을 갈 때 아버지 차에 안전벨트가 안 보인다고 하니 아버지가 안전벨트가 고장나서 떼버렸다더군요. 그러면 엄마 차로 가자고 하니까 손에 안 익었고 천천히 달릴 테니까 걱정 말라고 저희를 태웠습니다. 근데 그게 일부러 뗀 거라니 청년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버지가 뭔가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청년의 말을 들어보니 대략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후에 두 사람이 다시 정비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청년에게 차 수리를 맡기고 근처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더랍니다. 청년은 본인이 말을 더듬는 것이 부끄러워 정비소에서 일할 때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데 그래서 벙어리라는 별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청년이 좀 어눌해 보였는데 직원들이 벙어리라고까지 하니까 차 정비를 맡겨놓고 그 옆에서 불륜 상대와 마음 편하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의 말을 종합해보니 아버지의 불륜 상대는 한 보험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 앞으로 들어놓은 거액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며 불륜 상대에게 푸념을 하자 상대가 그래봤자 고작 4개월 정도 되는데 곧 큰 돈 만질 사람이 재수없게 작은 돈 가지고 그러지 말라며 그렇게 부담되면 계획대로 하지 일을 틀어버리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파주 땅 계약한다는데 며칠 후에 처리하면 될 일을 아깝게 버려?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니 청년도 두 사람이 뭔가를 꾸민다는 생각이 들어 찝찝해하며 정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이야기와 엄마 이야기를 했다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내 이름을 말했어요. 내 이름을 말하면서 나랑 똑같이 생긴 정수란 놈만 입양 안 했어도 자기가 이렇게 행동은 안 했다고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어차피 김명숙도 교통사고 났을 때 죽을 목숨이었다고 그래서 알게 됐어요. 엄마가 살아있다는 거 위험할 거라는 거 그래서 정수 씨를 찾아왔어요. 내가 아저씨 차에 위치 추적기랑 차량용 소형 녹음기 넣어놔서 찾을 수 있었어요. 원래는 엄마한테 갔었는데 그날 엄마가 쓰러지는 걸 봐서 정수 씨한테 먼저 찾아왔어요. 엄마가 놀랄 것 같아서요.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난 저는 기억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아버지는 그 여자와 짜고 엄마 앞으로 거액의 보험들을 들어놨던 겁니다. 그리고는 안전벨트를 떼버린 차를 타고 여행을 가자고 해서 교통사고를 낸 후에 엄마의 보험금과 재산을 받아낼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엄마의 파주 땅을 매입할 곳이 생기고 며칠 후에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파주 땅에 매입 자금까지 들어온 후에 이를 치르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이를 잠시 미루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엄마와 싸우고 일주일간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는 보험을 들었고 이후 집에서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가족의 환심을 산 뒤에 여행을 가자고 한 것이었죠. 그리고 여행 중에 아버지가 급하게 화장실을 간다고 하고 전화를 걸었던 상대는 우리 차 앞으로 빠르게 지나갔던 트럭 기사였다고 합니다. 트럭 기사에게 돈을 지어주고 저희 차를 박아 사고를 내라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파주 땅이 아니었다면 어머니와 저는 그날 죽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하니 하늘이 도왔다는 말밖에 다른 말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경찰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아버지를 신고했죠. 아버지 차를 수색하니 청년의 말대로 소형 녹음기와 차량용 위치 추적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이 일하는 차량 정비소에는 원하는 고객들이 종종 있어서 암암리에 차량용 소형 녹음기와 위치 추적기 등을 판매했는데 그 덕분에 청년은 쉽게 아버지의 차에 이것들을 설치해서 확실한 증거를 만들 수 있었죠. 녹음기를 발견했을 때에는 이미 멈춰있는 상태였지만 멈추기 전에까지 녹음된 내용에는 불륜 상대와 언제 어떤 식으로 범행을 저지를지 대화하는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동의 없이 소형 녹음기와 차량용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가족의 위험을 감지하고 기지를 발휘한 것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조금의 잡음은 있었지만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경찰 조사 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어머니와 청년, 그러니까 준수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당시 어머니는 혼수 상태였고 아버지는 사고 지점으로 가서 이틀 정도 준수를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재혼 후에 준수와 같이 살 날도 몇 개월 안 된 상황이라 정도 없었고 재혼할 당시에도 준수의 존재를 못마땅해하는 상황이었기에 아이가 사라진 것이 한편으로는 잘 된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어머니 역시 위급한 상황이었기에 준수가 죽었겠거니 생각하고 어머니의 병가로만 신경 썼다고 하네요. 몇 달 후에 어머니가 기적처럼 깨어났는데 깨어나자마자 준수를 찾더랍니다. 못 찾았다고 할 수가 없어 사고 당시 이미 사망해서 장례를 치르느라고 거짓말을 했다더군요. 참고로 어머니도 아버지도 가족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엄마는 아버지 말만 믿고 준수가 죽었다 여긴 것이죠. 후에 저를 입양했는데 아버지는 준수와 제가 너무 닮아서 저를 볼 때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힘들었다는 이야기도 하더랍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조금씩 준수가 살아있다는 것과 아버지의 추억한 계획들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위험해질까 싶어 걱정이 많이 됐는데 다행히 어머니는 잘 이겨내주셨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 아니 이제 그놈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놈과 불륜녀 트럭 운전기사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어머니와 진수 그리고 저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함께 살다가 저는 분가를 했고 준수와 어머니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 나의 천사 같은 어머니 정말 많이 보고 싶습니다. 다시 만날 언젠가를 기다리며 열심히 살겠습니다.